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컨셉 김치찌개는 꽁피디도 만들 수 있는 김치찌개예요. 꽁피디가 사실은 꽁불 닭도리탕, 그러니까 닭볶음탕을 제외하고 요리할 줄을 몰라요.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요리인이죠. 요리인이도 못 되는데 요번엔 매일 꽁피디가 만들어도 비슷한 맛, 항상 비슷한 맛을 낼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만들어 봤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만 간단하게 손질해 둘게요. 두부는 보통 써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된장찌개는 깍둑 썰기로 또각또각 정사각형 모양이랄까 그렇게 써셔야 되고요. 김치찌개는 약간 나박썰기처럼 이렇게 썰어 주시는 게 맞다고 해요. 물론 이게 뭐 시험 볼때 정답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썰기는 아니니까 참고만. 청양고추, 이거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대파 한대 분량.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김치가 좀 허옇죠? 백김치 아니에요. 물론 백김치로 하셔도 되는데요. 백김치도 반드시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서 양념을 조금 간을 조금 없애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잘 익은 김치, 아주 시꺼울어진 거는 좀 곤란하고요. 묵은지 좋아요. 묵은지를 쓸 경우는 양념을 다 털어내고요. 여러 번 헹궈서 고춧가루가 거의 없도록 해주신 후에 염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하룻밤 정도 물에다 담갔다 염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하얗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건 김장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게 딱 알맞게 익은 김치, 비비고나 이런 거, 양반김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씻어주셔야 돼요. 양념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건 잘라서 그냥 국물 내는 데는 좋으니까 넣어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 450g 정도 분량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분의 1 포기 정도 돼요. 저는 무게를 쟀더니 400에서 450g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맛있게 익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 무항생제 설성 한돈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라이브 했을 때, 설성목장과 라이브 했을 때 판매했던 제품이고요. 꽤 크네요. 이걸 다 넣을 건 아니고요. 이게 400g이니까 절반만 넣을 건데, 김치찌개 들어가는 건 이렇게 기름이 좀 많은 부위가 좋아요. 비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서 한쪽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찌개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양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귀찮아도 요거 만들어 두시면 아주 좋으니까 만능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만능 소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능 소스 아마 재료 보시면 많이 본 재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치채신 분들은 꽁불 닭볶음탕을 굉장히 많이 해 드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그 재료 맞습니다. 그 재료를 만들어 두면 정말 맛있게 조림류는 다할수 있거든요. 김치찌개도 응용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냄비에 미림과 분량의 미림과 그리고 정종 백화수복이에요. 불을 켜서 알코올을 잘 날려줄 거예요. 팔팔 끓으면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이시고요. 꺼지지 않을 정도로 한 2, 3분 정도 그대로 알코올을 날려줄 거예요. 2, 3분 정도요. 너무 센 불에다 하시면 알코올 다 날아가서 양이 확 줄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살짝 냄새를 맡아보고 알코올이 너무 많은 향을 내지 않으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 불을 끄고요. 가만히 한 소금 식혀줄 거예요. 너무 뜨거울 때 하면, 특히 고춧가루를 너무 뜨거울 때 넣어주면, 고춧가루의 특유의 쿰쿰한 냄새랄까? 그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다대기나 아니면 이런 조림장을 만들 때는 너무 뜨거운 액체 위에 넣어주시는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그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저희 일단 불 껐어요. 간장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해찬들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3 테이블스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무게를 재시면 3 테이블스푼 80g 정도 돼요. 잘 섞어줄게요. 술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숙성도, 쿡쿡한 냄새나 이런 게 묻어나지 않고 해서 숙성도 훨씬 더 맛있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참기름. 그리고 후추. 이제 고춧가루. 이 양념을 절반을 사용할 거예요. 오늘 김치찌개 양에 다 넣으면 김치찜이 됩니다. 한 배합을 했을 때닭한 마리, 닭 1.1kg짜리 닭한 마리에 이걸 넣으시면 닭볶음탕이 되고요. 오늘 절반, 이 양념장에 절반을 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미리 잘라둔 김치. 김치를 살짝 볶아준 후에 미리 만들어 둔 양념장 한 컵을 넣어 줄게요. 절반이 딱한 컵이 딱 되는 것 같아요. 200ml요. 넣고 끓기 시작하면 이번엔 콩불 당육수를 넣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콩불 당육수 한 팩을 다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뜨거운 물, 저는 300g만 넣을게요. 300ml만 넣을게요. 이제 뚜껑을 덮고 팔팔 끓기 시작하면 4분 정도 그대로 둘 거예요. 이제 여기에 불을 줄이지 마시고요. 그대로 돼지고기 넣어줄게요. 파와 고추를 넣어주고 다시 뚜껑을 덮고요. 팔팔. 이때 잠깐. 나는 조금 심심해. 그러면 고춧가루 한 테이블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7, 8분 정도. 18분이 아니라 7, 8분이요. 이제 7, 8분 정도 그대로 강불에 끓여줄게요. 제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을게요. 반 테이블스푼 정도 혹은 1티스푼 정도의 참치액을 넣었어요. 한라참치액 저는 넣었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국간장 1티스푼 또는 반 테이블스푼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한 3분 정도만 더 뚜껑 닫고 끓일게요. 살짝 번거로워 보이시죠? 저는 가리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켰는데요. 그냥 모든 재료 넣고 끓이시면 되세요. 닭도리탕 할 때처럼 그렇게 모든 재료 넣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세요. 단 간을 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참치액 같은 거는 넣고 끓이고 뚜껑 닫고 끓이시면 약간 좀 지린맛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 거의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쯤에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팁이고요. 조금 아까 제가 1테이블스푼의 고춧가루를 넣었잖아요. 안 넣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김치찌개니까 조금 넣어봤거든요. 그거는 감안하셔서 빼셔도 됩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제가 자주 가는 음주점 아시죠? 방산시장의 음주점은 거기는 서울에서도 3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김치찌개 맛집인데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단골이고요. 지금도 자주 갑니다. 거기 사장님께서 예전에 팁을 주신 게 김치찌개 절대 뚜껑 열지 말고 그냥 바깥으로 막 튀어도 정말 제일 강한 불에서 그냥 12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끓여줘야 훨씬 더 맛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뚜껑 닫고 팔팔 끓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셔야 훨씬 더 맛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분에서 15분 정도예요. 모든 재료 넣고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뚜껑 열고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딱 좋고요.
김치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설탕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신맛은 설탕으로 잡을 수 있고요. 혹은 돼지 기름이 조금 더 많은 부위 사용하시면 신맛이 훨씬 더 가감되는 점,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재료 하나하나 집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먼저 조림장을 만들어 두시면 이렇게 편하니까 꼭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맛있게 많이 만들어 드세요. 이제 항상 같은 맛을 드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